5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계수의 천간이 이번 임수월에 굉장히 거칠게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무토 입장에서는 감정 낭비가 다소 심해질 수 있는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술, 해, 자. 여기서 자수가 격각이 됩니다. 이 자수는 재성, 즉 정제에 해당이 됩니다. 관대지 환경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수월의 이 상황에서 자수 정제를 쓰기가 어렵다는 것은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이 수의 활동력은 재성, 즉 활동성입니다. 이 활동성이, 즉 활동력이 외부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드러나 보이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묘나 유나 술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는 이 활동을 거두어들이는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 운동을 마감을 하는 것이 바로 임술월의 뜻이 되겠습니다. 변화가 클 수가 없는 것이죠. 변화가 적다, 변화가 없거나 거의 변화가 적은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실 수 있는 것도 경쟁을 하는 이 치열한 현대사회에서는 경쟁력의 둔감, 또 경쟁력의 둔화, 잘 하고 있는 것에서 실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상상력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괜히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내가 넘겨짚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분들은 뜻하지 않게 당황을 할수 있고, 제자리에서 맴도니까 이걸 완성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단점이 생기겠네요. 지금부터 11월 초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이 임수월에서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 현재 임수도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무토분들은 감정을 잘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눈에만 그렇게 세상이 보인다는 거꼭 인지하시고요. 명상을 하신다거나, 또는 조금 마음을 차분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자신만의 노하우를 이번 달에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